자, 드디어 우리 정상에 거의 다 왔어요. 데이터베이스 수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업을 시작할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생각하기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별로 어렵지 않고,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잘하는 게 어렵네요. 데이터베이스는 잘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잘하는 게 어렵냐면, 뭐 1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뭐 초당 뭐 몇백 건이 인서트되는, 추가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탱한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IT 조직에서 뭐 가장 끝발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대우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 시스템을 어떤 걸 다루냐에 따라서 다르죠. DB나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쪽이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쪽이 대우를 못 받는다기보다 그쪽이 대우를 받아요. 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책임감이 막중해요. 책임감부터 막중합니다. 데이터가 날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홈페이지 레이아웃이 깨진다,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무슨 일 생기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좀 구리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데이터를 유실했어요? 바로 소송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되게 낯설게 느끼실 가능성이 커서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써보셨어요. 그리고 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신 데이터베이스가 뭘까요? 수첩. 아, 좋습니다. 엑셀. 또요. 네, 엑셀이 여러분이 써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려면 일단 데이터의 타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MS의 제품은 두 개가 있죠. 뭐 두 개는 아니지만 워드가 있고 엑셀이 있습니다. 워드, 엑셀. 자, 이 두 가지의 그 시스템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다뤄요. 어떤 데이터를 다루냐면, 엑셀은, 워드는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뭐였죠? 김진형. 우리 진형 군을 제가 만났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겠죠. 미안해요, 이름 깜빡해서. 자, 김진형. 어, 빨간색.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한테 반말을 잘했습니다. 만났는데요. 뭐 잘생겼고. 똑똑하다. 서울 사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할 수 있겠죠. 서울 사는 거 맞죠? 네. 제가 뭐 신상을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기 옆에다가 또 중학교 중학생이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워드에 꼭 이렇게 인간적인 필체가 나오진 않지만. 근데 엑셀이라면 이렇게 하죠. 자, 일단 표를 그립니다. 이름, 성별, 나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김진영, 남자, 나이는 15. 아, 좋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적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안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때요? 뭔가 느낌이 다르죠? 자, 이거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적어놓을 걸까요? 구조가 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 자, 요거는 뭐겠어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의 대표적인 시스템은 엑셀. 또 우리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또 많이 사용하는 곳은 표. 그리고 우리는 표를 아주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은. 표 없으면 문서 못 만들죠. 예. 표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표를 언제 표를 쓰고 언제 그냥 텍스트를 쓸 건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엑셀에 있는 기능을 보면 이름이 김진영인 사람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김진영인 사람만 출력됩니다. 또는 나이 순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높은 순 또는 적은 순에 따라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구조화된 데이터를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바로 그러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셨죠? 그리고 구조화된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structured라고 합니다. structure. structure는 구조화된. 구조죠, 구조. ed가 붙으니까 얘가 형용사가 돼서 구조화된. 되는 거죠. 구조화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과 데이터베이스. 와, 이상하죠 소리가. 엑셀과 데이터베이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거 여기 지워야겠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SQL을 지원하느냐 하지 않느냐. 엑셀은 SQL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MySQL, 오라클, 그리고 또 뭐죠? MS SQL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SQL을 지원해요. 그리고 SQL은 뭐의 약자냐면, 자, 첫 번째 S는 structured. 두 번째 Q는 query. 세 번째는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Q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뜻풀이를 해볼까요? 구조화된 정보를 query는 질의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처럼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식으로 엑셀을 쓰지만 우리 엔지니어잖아요. 우리는 개발자니까 간지나게 이 언어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거예요. 마치 일반 사용자는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버튼 같은 거 클릭하고 링크 클릭해서 제어하지만 우리는 PHP 같은 거 또는 HTML 같은 코드를 통해서 브라우저로 제어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용자지만 우리는 한 단계 앞서 있는 사용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우리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SQL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적으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구체적인 제품으로 뭐가 있냐면 MySQL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그리고
오라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 SQL이 있어요. 자,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SQL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SQL이 중요하죠. 그리고 SQL이 둘 다 들어가죠. 얘는 이름이 없을 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MySQL의 SQL 문법과 MS SQL의 SQL 문법은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의 표준이 존재해요. 안시 표준이 있습니다. 미국 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표준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마치 어떤 거랑 같냐면 여러분들이 HTML을 작성하면 그 HTML은 크롬에서 동작하죠? 그 똑같은 HTML이 파이어폭스에서도 동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HTML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동작해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그 HTML 표준에 따라서 브라우저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누구든지 그 표준을 따르면 소비자가 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HTML 같은 그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흑역사가 있었죠. 그 브라우저가 막 진짜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넷스케이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쟁을 했었잖아요. 브라우저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때 이제 비표준 태그들이 막 난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정의해놓고 거기다 지들 마음대로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브라우저에서는 그 태그를 지원을 못하니까 이제 상대 브라우저 사용자들은 짜증이 나서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태그나 신기술이 난립하면서 개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브라우저에 따라서 if문을 써서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면 이렇게 동작하고 이게 사파리면 이렇게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개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자, 동영상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화가. 그래서 이제 나온 운동이 웹표준 운동입니다, 웹표준.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브라우저마다 호환성이 100%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오래된 브라우저는 여전히 옛날 태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비슷해요. 역사가 비슷한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도 기본적으로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에 해당되는 것들을 공유하지만 그 각자의 그 브라우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회사들마다 자기 경쟁력을 위해서 자기가 추가한 것에 해당되는 그 SQL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00% 호환되진 않는다. 하지만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호환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MySQL을 배우면 나중에 오라클 배우기 쉽습니다. MS SQL 배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브릿지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MySQL을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목적지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예,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MySQL의 특징은 얘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MySQ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프로덕트보다는 훨씬 더 개방돼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MySQL이 오라클에 팔렸어요. 원래 MySQL은 Sun이라는 자바를 만든 회사에 팔렸는데 그 Sun이 오라클에 다시 팔렸습니다. 누가 큰지 알겠죠? 예. 원래는 저는 누가 더 큰지 몰랐는데 먹히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누가 더 큰지 알게 되는 거죠. 예. 현재 오라클의 소유가 됐어요. MySQL이.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굉장히 의혹의 시선으로 MySQL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의 창업자가 자, 화가 나서 나와서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MariaDB라는 겁니다. 예. MySQL가 100% 호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예. 재밌죠? 자, 재밌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MariaD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뭔가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오라클 같은 회사가 정서에 잘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뤄봅시다. 근데 여기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이 그림은 보지 않고 딴 걸로 직접 그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지겹게 들었던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 금을 그으면 뭐겠어요? 뭐 나올지 아시겠죠, 이제? 자, 이건 뭐예요?
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에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카운터 파트너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OS 하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에서 SQL문을 토닥토닥 입력하거나 또는 엑셀이랑 똑같은 형식의 UI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엑셀을 다루듯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입력하면 어쨌든 입력이에요. 똑같은. 그러면 그 정보가 이렇게 해서 서버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된 값은 뭐예요? SQL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성한 SQL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그 결과를 DB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 DB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소프트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은 MySQL 모니터가 있습니다. 또는 나비캣,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PHP MyAdmin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특별한 위상이 있어요. 어떤 위상이냐면 번들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서버는 설치가 되겠죠. 근데 그 서버랑 같이 끼어 팔긴 아니죠. 뭐 팔진 않으니까. 자, 끼어져서 같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MySQL 모니터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직접 여러분이 SQL을 날 것 그대로 입력해서 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SQL을 배워야 돼요. 왜냐? SQL을 통해서 결국에는 PHP로 SQL을 여러분이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따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제어할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토닥토닥 명령 입력하게 생겼으니까 얘가 데이터베이스인지 알고 얘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한 2, 3년 차까지는 얘가 서버인 줄 알았어요. 예.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출발할 때부터 이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부러워요. 자, 그러면 엑스셀을 열어보세요. 여셨어요? 자, 하셨어요? 핑 됐나요? 자, 근데 우리는 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 웹서버 같은 경우는 자, 웹서버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머신에다가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설치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우리가 MySQL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같은 머신에 설치한 상태예요. 예, 사실은 다른 머신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같은 머신에 설치되어 있다. 마치 제 컴퓨터에다가 웹서버랑 웹브라우저를 동시에 깔아놓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ySQL을 입력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H. 자,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예요? 옵션입니다. 옵션. H는 호스트의 약자예요. 호스트는 뭐예요?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주소가 호스트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로컬 호스트라고 적으면 로컬 호스트라는 요 것은 약속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뭐냐? 이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 자신입니다. 왜냐?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머신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H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가 브라우저에다가 로컬호스트라고 입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브라우저와 웹서버가 같은 컴퓨터에 있다면 로컬호스트하고 엔터를 땅 치면 그러면 그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원리로
접속될걸요? 지금 저 접속됐어요. 왠지 아세요? 이전 시간에, 이전 수업 때 제가 제 컴퓨터에다가 웹서버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 컴퓨터가 웹서버면서 웹브라우저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구분되어야 된다는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MySQL, localhost. 그 다음에 U. U는 뭐의 약자겠어요? 유저. 유저. 오. 자, 루트. 자, 마이너스 U 루트. 자, 마이너스 P. 패스워드겠죠? 우리 패스워드 아까 인스톨할 때 뭐 했어요? 1, 6개. 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 손 드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웰컴이라고 써 있어요. MySQL 모니터에 접속한 걸 환영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여러분이 SQL을 통해서 이 로컬호스트에 위치하고 있는, 즉 이 클라이언트인 MySQL 모니터와 같은 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루트 1111이라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인증은 이미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용 중에 하나입니다. 효용은 굉장히 많지만, 자, 왜 이게 효용이겠어요? 독자적인 인증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리눅스 머신이 뚫렸어요. 누군가가 이 안에 SSH로 접속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인 데이터베이스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 데이터베이스가 독자적인 인증 체제를 갖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바깥쪽에서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갈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방벽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고, 그 방벽 덕분에 한 번 더 방어를 제공한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예, 데이터베이스를 쓴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을 등록해서 그 사용자마다 어떤 데이터는 접근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접근할 수 없고, 어떤 데이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것도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효용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는다면 이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가 뭐라고 했죠? 뭐예요? 파일입니다. 파일에다가 저장하셔도 돼요. 근데 파일은 그런 인증 체계를 제공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파일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경합을 벌일 때 그 경합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려면 오라클에 입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오라클 엄청 부자 회사예요. 기술력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예. 뭐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만한 공공일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기술력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쵸? 직접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제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접속하셨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이 그림을 먼저 보셔야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건 클라이언트고요. MySQL 모니터로 우리 접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서버에 대한 구성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자, 접속을 해서 바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우린 뭘 했죠? 일단은 요 서버에 호스트를 지정을 해서 요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IP 또는 도메인을 입력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인증을 하기 위해서 루트 1111이라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인증에 성공해서 우리 지금 요 지점에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또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얘는 또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예요.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으셔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그 웹서버 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데이터베이스보다 이것부터 합시다. 우리 엑셀을 보면 엑셀 안에 자, 하나의 엑셀 문서는 사실은 뭐죠? 하나의 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표. 자, 표를 한국말로 하면, 아니, 영어로 하면 뭔가요? 어휴, 실력 좋으시네요. 저는 이거 식탁인 줄 알았는데. 자, 테이블이 표입니다, 표. 예. 그러면 이 하나의 표는 엑셀에서는 뭐에 대응되나요? 시트 같은 거 빼고. 하나의 파일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엑셀 파일이죠. 확장자가 뭐죠? 이게 뭐죠? 네, 아무튼 저는 개발자들은 그런 거잘 몰라요. 우회는 어둡죠. 문서화를 싫어하는 개발자들. 자, 아무튼 파일이죠. 파일. 바로 그 파일에 해당되는 거,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는 곳에 담겨요.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아니, 엑셀 쓰다 보면은 엑셀의 파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디렉토리 만들잖아요. 자제부, 격리부, 뭐 사적인 거, 공적인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디렉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딱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걔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걔가 디렉토리, 그리고 테이블이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그 엑셀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 물론 그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오면 되는데, 자, 우리 CD라 그, 아, 벌써 얘기했네. 그 디렉토리에 들어갈 때 무슨 명령을 쓰나요? CD 디렉토리 명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에 들어오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써서 들어오는데 우리 CD하고 이렇게 한다고 들어와지나요?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배워야죠. 자. 우리 생활 코딩의 수업 중에서 웹 서비스 만들기 요거 있죠? 요 부분을 클릭하세요. 요거를 클릭, 밑에 있는 라이브 말고요. 얘를 클릭하면 우리 수업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서 MySQL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MySQL 챕터로 들어옵니다. 예, 지금 실습하시는 분들은 예, 조금 참아주시고 동영상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Create Table Topic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를 저는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네트워크가 좀 사정이 안 좋은 상태라서 자, 이렇게 추가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제가 공유해 드린 거 있죠?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요거를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카피하시면 돼요. 자, 카피한 다음에 카피하세요, 이제. 예, 공유 문서로 가서 카피하십시오. 요만큼을 카피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또 헷갈렸어요. 요거 말고 그 전에 요걸 먼저 해야죠.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대한 요거. 자, 요거를 제가 공유 드릴게요. 자, 이렇게 카피하세요. 그리고 늦지 마세요. 아직은 늦지 마세요. 벌써 늦은 분 있겠죠? 자, 요거를 붙여넣기 합니다. Shift Insert.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근데 네, 엔터 치지 마세요. 엔터 치지 마시고. 아직 엔터 느낌의 소리가 안 들렸어요. 자, 여기다가 자기 닉네임을 쓰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이 제 컴퓨터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자 다른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이쪽의 디렉토리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쿼리 오케이 원 로우 어펙티드라고 나오면 성공하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명령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핑?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예. 자, 명령 해석을 해볼게요. create는 무슨 뜻이에요? 만든다. 뭘 만든대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egoing이고 캐릭터 셋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UTF-8이 나오니까 뭐 또 문자 관련된 거라는 걸 짐작은 하실 수 있겠죠? 그냥 무조건 UTF-8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맞습니다, 저게. 예. UCK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외국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요만큼. 그럼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딱 보면 알겠죠? 바로 저게 SQL 문입니다. SQL. 그래서 우리가 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show databases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제가 입력한 거 뒤에다가 복수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복수형. 여기 복수형으로 입력한 거 보이시죠? 저 무슨 뜻이겠어요? show, 보여준다.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준다. 현재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준다가 나오는 거고 여기 자기 이름이 있어요? 예, 없는 분 있겠죠? 자기 거 쓰시는 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됐어요? 아,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아니면 세미콜론 한 번 더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질문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세미콜론, SQL에 세미콜론을 꼭 쳐야 되냐? 치셔야 돼요. 세미콜론을 치기 전까지는 명령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줄의 명령을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도달하기 전까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명령이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클라이언트가 아예 보내질 않습니다. 서버로. 예.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시는 MySQL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올 때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Ctrl C 예, 누르시면 되고 맥 쓰시는 분들은 Command 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예 빠져나올 거예요. 자, 설명 들으세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디렉토리로 치면 mkdir 하고 자기 닉네임을 친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cd하고 들어가는 거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유즈입니다. 유즈. 유즈하고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마치 cd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유즈 egoing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데이터베이스가 changed 됐다고 나옵니다. 됐나요? 핑?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의 컨텍스트에 들어갔어요. 컨텍스트에.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디렉토리랑은 살짝 다른데 여러분은 그냥 맞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유저를 이렇게 했죠? 그럼 지금부터 하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SQL 문들은 바로 이 각자의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종의 디렉토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여기서도 마치 나오죠?
이 시스템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매니지먼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본질적인 것들은 중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시작되는 요거 있죠? 요거를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따라 하시고, 온라인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문법은 제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Query OK, Row Affected라고 뜨면 됩니다. 0이라고 뜨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0, Row라고 되어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문법을 한번 봅시다. 자, 실습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뭐 테이블 만들겠다는 뜻이죠. 자, 그 테이블의 이름이 토픽이란 뜻이에요. 마치 엑셀 파일의 이름을 정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가 아니라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걸 정의하는 거냐면, 엑셀로 치면 우리 엑셀 문서 만들 때 제일 먼저 뭐 하나요? 구조를 먼저 짭니다. 구조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아이디,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가 행입니다. 행. 영어로는 로우예요. 자, 요렇게가 열입니다. 영어로는 컬럼이에요. 컬럼. 예. 자, 그러면 요 각각의 행들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아이디,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고 각각의 행은 뭐냐면 뭐 이고잉, 아이디는 1번, 이고잉. 뭐제 이름은 빨간색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가 하나의 데이터 셋이에요. 데이터 셋이 레코드, 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렇게가 아이디는 1, 2, 3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데이터의 종류, 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럼을 추가한다라는 것은 요 뒤에 아이디, 타이틀, 데이트, 디스크립션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추가하는 구조를 바꾸는 걸 컬럼을 추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행을 추가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구조를 바꾸는 것과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행을 삭제한다. 이런 말은 다릅니다. 컬럼과 행은 엑셀과는 다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엑셀은 데이터가 행일 수도 있고 컬럼일 수도 있잖아요. 왼쪽에 쭉쓸 수도 있고 오른쪽에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자유도는 없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 컬럼이라는 게 로우를 추가한다. 그럼 데이터를 추가한다. 컬럼을 변경한다. 구조를 변경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것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통해서 요 데이터 말고요. 이 데이터가 들어갈 구조를 짜는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요 아이디라고 적혀 있는 거 요거 있죠? 아이디는 요거예요. 아이디. 나중에 이 아이디는 어떻게 사용이 될 거냐면, URL 뒤에다가 물음표 아이디는 1, 2, 3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숫자가 여기에 있는 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는 그 식별자잖아요. 식별자. 예, 식별자. 식별자는 뭐예요? 구분하는 겁니다. 저와 이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게 식별자잖아요. 그래서 그 식별자는 요 테이블에 있는 행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그 여러 개의 행 중에 절대로 중복돼서는 안 돼요. 똑같은 이름의 행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2번이란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이 두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라고 하는 숫자로는 정확하게 어떤 행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PHP의 array에서 식별자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에는 0, 1, 2, 3, 4 같은 값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그 식별자는 중복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int라고 되어 있어요. int. 자, int라고 되어 있는데 안 보이시죠? 요겁니다. int. 자, int는 integer의 약자입니다. integer. integer는 정수예요. 정수. 정수는 0을 중심으로 해서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런 숫자들이 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수가 뭔지를 더 잘 이해하려면 실수를 알아봐야 돼요. 실수는 0, 1.0, 1.1, 1.2, 1.1, 2.3, 3, 뭐 이렇게 돼요. 예, 이런 게 실수입니다. 실수. 이렇게 하니까 실수와 정수가 구분이 되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게 실수. 소수점 이하가 없는 깔끔한 수가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int라는 것은 정수예요. 정수. 좀 더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정수입니다. 정수. 자, 이 뒤에 있는 1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입력한 값을 나중에 화면에 출력했을 때 11자리까지만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가 11자리 수까지 저장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은 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에 의해서. 예. 얼만큼의 데이터가 저장될 건지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 아이, 지저분해. 그래도 지울 순 없는데. 자, 얘는 삭제가 안 돼요. 죄송해요. 자, NaN nu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aN null. 자, NaN null이라는 건 뭐냐면 not 부정, null은 없다. 값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 행을 추가할 때, 행을 추가할 때 아이디 값으로는 첫 번째 int 정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수를 안 넣으면 fail이 나요. 에러가 나요. 까탈스럽습니다. 까탈스러워요. 엑셀은 어때요? 여러분이 아이디라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문자 넣는다고 뭐라고 하나요? 안 하죠. 굉장히 관대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정수라고 우리가 예약해놨는데 거기다가 정수가 아닌 걸 넣으면 난리를 칩니다. 에러가 퍽 나고 그냥 드러누워요. 예, 난 못해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까다롭죠.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한 게 꼭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루게 되는데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MySQL, PHP 같은 걸로 데이터를 꺼내오게 되면 저 ID 값에는 반드시 정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증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에 정수라고 써놨는데도 문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PHP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조건문을 써야 돼요. 정말 정수냐?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공학과 관련해서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엄격함과 간대한 사이, 엄격함과 관대함, 엄격함과 관대함 사이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MySQL 같은 시스템은 엄격한 거예요. 예?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엄격함을 갖습니다. 표준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면 PHP, 자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누가 더 엄격하냐? 자바가 엄격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HP에서는 문자면 문자입니다. 아, 문자가 아니라 그 숫자면 그냥 숫자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숫자인데 얘는 int, 얘는 정수여야 돼, 얘는 실수여야 돼. 그리고 얘는 정수인데 1부터 그 마이너스 127부터 아니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야.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야 돼요. 자바는. 예, 까탈스럽습니다. 근데 그 까탈스러운 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까탈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버그가 일어날 확률이 더 낮아져요. 왜냐? 여러분이 잘못 데이터를
그 대응을 하게 되면 아예 실행조차 안 되기 때문에. 근데 PHP 같은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고 루비 같은 언어는 그런 관대한 걸 택했어요.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관대한 걸 택하다 보니까 일단 실행은 다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별 문제 없는데 아주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찾기가 힘들고 뒤통수 맞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심대하고 중요하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관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관대한 거, 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프로젝트면 엄격한 거, 이런 걸 선택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언어가 좋다, 또는 어떤 DB가 좋다,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논의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논의. 왜냐, 하나의 언어 또는 하나의 어떤 기술은 굉장히 다면적인 걸 담고 있어요. 마치 한국 사람을 놓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물론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완전히 효용이 없잖아요. 중국 사람 보고 중국 사람 나쁘다라고 하면 10억 인구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10억이 인구면 무슨 일이든 벌어집니다. 예, 그건 우리 편견일 뿐이에요, 제 생각에는.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대하는 그런 뭐 심리적인 상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걸 수도 있어서, 물론 이미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한테는 좀 과분한, 좀 주제넘은 얘기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어쨌든 엄격함과 관대함에서 이 맥락에서 우리는 엄격함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이 나와요. 자,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행을 추가할 때 아이디 값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요. 마치 우리가 배열을 정의할 때 인덱스 값을 지정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걔는 식별자인 인덱스 값이 자동으로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자,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요것을 정의합니다. 요거. 자, 바차는 variable 캐릭터란 뜻이에요. 캐릭터는 문자입니다. variable는 바뀔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변수란 뜻이 아니라 길이가 가변적이란 뜻이에요. 길이가 바뀔 수 있다. 최대 255까지 바뀔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난 널이고요. 디스크립션은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바차처럼 문자인데 얘는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볼 만큼 큰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 쓰지 왜 바차를 쓰냐? 귀찮게 길게 하면 되지 않냐? 일단은 길이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목을 사람들이 입력하는데 제목 대신에 본문을 입력한다.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떤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한다는 거는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텍스트라고 지정을 하면 짧게 반그 뭐야 항상 짧은 텍스트만 들어가는 제목 같은 걸 텍스트로 하면 그만큼 저장 공간을 더 씁니다. 예,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걸 튜닝할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모르면 그냥 텍스트로 쓰셔도 일단은 뭐 작은 시스템은 별 문제 없어요. 예, 근데 큰 시스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created, date, time. 아유, 죄송해요. 지워져서. 자, Null. 데이트 타임은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ID로 지정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ID가 인덱스야.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저 ID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같은 걸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자, 몇줄안 되지만 할 얘기는 엄청 많죠? 자, 가려진 거 다시 살펴보시고요. 질문 있나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때요? 엑셀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걸로 이렇게 했던 거를 DB에서는 이렇게 명령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 불편함을 알죠,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 같은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깔려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엑셀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UI로 주의 GUI로 이렇게 제어를 하면 내부적으로 SQL 문을 만들어줘요. 이걸 대신해서 그리고 이렇게 전송합니다. 마치 나무 앱 에디터와 HTML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HTML을 직접 짤 수도 있지만 드림이버나 나무 에디터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쭉 하면 걔가 딴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HTML 코드를 생성해주는 에디터일 뿐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자, 접속했어요. 여기 들어왔었죠? 여기로 들어왔어요. use 하고 자기의 걸 써서 그 다음에 우리 방금 테이블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을 생성했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행을 추가한다. 예, 행이 데이터예요. 그리고 컬럼이 데이터의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요. 자, 자, 우리 문서에서 그 생활코딩 홈페이지에서 여기 있죠? 웹서비스 만들기에 MySQL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insert int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신 다음에 그거를 카피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길어요.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제일 끝에 있는 것까지를 카피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3행이 추가될 겁니다. 4행인가 3행인가. 그리고 끝에 one row affected라고 뜨는지 보세요. 자, 저처럼 제 끝에 있는 이게 이렇게 뜨지 않는 분 있나요? 저 워닝이 뜨는데. 예. 워닝이 떠요? 네. 그럼 제 거 쓰세요. 스위칭. 예. 여기까지예요. 데이터베이스 제어하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일 없으니까 use egoing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 거 쓰고 계신 거 맞죠? 네. 예. use egoing에서 제 걸 이제부터 사용하세요. 자, 갑니다. 이제 오류 나시는 분들은 손 놓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면 제 거로 빨리 스위칭을 하시거나. 예. 나중에 컴퓨터 관련해서 이 교육 같은 거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용을 듣습니다. 아셨죠? 예.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쿼리 오케이,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원 로우 어펙티드는 행 하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0.03 세크는 이 작업을 하는데 저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면 나중에 10분짜리 쿼리가 생길 수 있어요. 잘못 짜면 20분짜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그건 일단은 그 시스템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10분 동안 기다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해져요, 나중에는. 근데 당분간은 안 중요할 거예요. 예. 꽤 많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까지 했어요. 테이블 생성하고 데이터 추가하는 것까지 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 읽어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삭제, 세 번째 수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조회예요, 조회. 셀렉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DB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그 대우를 잘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대우를 잘 받는 부분은 셀렉트, 조회를 하는 부분에서 발생해요. 자, 데이터 추가하는 건 그냥 추가하는 거예요. 뭐 다른 테크닉이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1억 건의 데이터에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트릭, 꼼수 막 이런 걸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이해하긴 쉽지만 잘하기 어렵다. 자, 이 잘하기 어렵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조회하기 어렵다로 갑니다. 예, 결국에 테크닉은 조회에서 결정납니다. 물론 테이블을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 있었죠? 그런 걸잘 지정하는 것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잘 만드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설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빠르게 조회해오는 거는 또 쿼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짜느냐, 이런 것들과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도 그냥 수련생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책들도 엄청 두꺼워요. 난해한 책들도 많고. 예, 저도 갈 길이 먼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건 충분해요. 예. 자. 자, 조회를 해봅시다. 조회 명령은 셀렉트로 시작해요. 셀렉트. 대문자로 하셔도 되고 소문자로 해도 되는데, 저는 데이터와 SQL문을 구분하기 위해서 SQL문은 대문자로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소문자로 하셔도 돼요. 자, 이거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select 별표 from topic. 자, 됐나요? 핑, 엔터. 엉망이 되죠? 막 사선이 나오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너무 커서 얘가 표로 표시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얘도 힘들어요. 이거 GUI도 아닌데 표를 만들려니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힘들어서 나 자빠진 겁니다. 예, 왜 그러냐? 디스크립션의 정보가 너무 커서 그래요. 본문의 내용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회한 이 내용에서 본문을 제외하고 조회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디스크립션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만 조회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문법이 슬쩍 보이죠? 엔터.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보기 좋죠? 예, 이것도 우리가 SQL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법을 좀 봅시다. Select는 조회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from은 토픽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다면 from 뒤에 다른 테이블 이름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여야 하냐면, 이거 문법이에요. 영어가 주어 동사가 있듯이, 전치사가 있듯이. 예. 자. 얘는 명령문이니까 앞에 select 이렇게 나오겠죠? 자, ID, title, created는 조회하고자 하는 컬럼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조회하고 싶은 컬럼이 무엇인지를 지정하는 것이고, 콤마, 콤마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ID를 뒤로 빼면 저 컬럼의 순서가 바뀌어요. 또 SQL이 파워풀하지 않아요? 예. 아니라고요? 네, 어쩔 수 없죠. 자, 여기까지는 뭐 아직까진 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은 지금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나요? 정렬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ID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1, 2, 3. 근데 저는
숫자가 큰 것부터 나오게 하고 싶어요. 숫자가 큰 것부터. 그러면 자, 오더 바이. 오더는 뭐예요? 순서란 뜻입니다. 순서. 순서를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DESC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엔터. 자, 저는 지금 순서대로 역순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데이터베이스 쓸만하죠?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그쵸? 그냥 이 수준입니다. 평이하게 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걸로 가다 보면 얘가 복잡해져요. 근데 당분간 거대하지 않을 거니까 당분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타이틀로 바꾸면 정렬 순서가 타이틀의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검색이에요. 자, 오더 지우고 where id는 1, 엔터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특정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2라고 하면 뭐 안 봐도 이거죠. 만약에 ID는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아니면 2. 우와, 저런 걸 논리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PHP에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도 있고 자바에도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이것저것 조합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만 더 하고 조합할게요. 자, 여기 지금 출력된 명령어를 자, 이렇게 출력하면 여러 개가 지금 사행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리밋이라고 하고 2라고 하면 두 개의 행만 나와요. 3이라고 하면 세 개의 행만 나옵니다. 그리고 0,1을 하면 자, 1, 2가 나오죠? 0,2로 하니까 그럼 제가 1,2로 하면 뭐가 나와요? 2, 3이 나오잖아요. 3,1을 하면 4, 뒤엔 없으니까 4만 나오죠. 예, 요거는 출력되는 결과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 리밋이라고 하는 요 앞에 있는 것은 예, 어디서부터? 예, 세 번째 결과부터 두 개를 더 출력한, 두 개를 출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내부적으로 어디에 쓰이냐면 게시판에서 페이지 같은 거를 클릭하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할 때 저기 있는 숫자를 동적으로 착착착 바꾸는 걸 통해서 페이지가 구현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할 때는 자, delete from topic이라고 하고 제가 엔터를 땅 쳤어요. 사행이 삭제됐나요?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거 어때요? 아무런 경고 메시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냥 삭제예요. 예?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막 야근을 했어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코딩을 하는 거예요. 막 꿈속에서 꿈인지 현실인지. 근데 코딩을 하다가 뒤에다 웨어를 적어야 되는데 재채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건의 데이터가 삭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예, 금방은 안 돼도 쭉 삭제가 됩니다. 사용자 정보, 사용자들의 그 추억. 예? 예, 어떤 사용자의 계좌 비밀번호가 비밀글로 되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쭉 삭제가 되는 거죠. 이미 늦은 거예요. 얘는 클라이언트일 뿐이기 때문에 서버에는 단 한 줄의 명령이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예, 빨리 서버로 들어가서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 끄질 않는 이상,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큰 책임감이 따른다고.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수명이 짧아요. 일할 수 있는 수명이 아니라 진짜 수명이 짧습니다. 예.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데 웃고 계세요. 예. 정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그만큼 책임감이 많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시스템을 핸들링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의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잖아요. 뭐가 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사람 1억 명의 그 데이터를 책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죠. 물론 구글 개발자들은 대접은 받긴 하지만 자, 그래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서버로 들어올 때는 이 마음의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신중해야 돼요. 신중. 하나하나가 정말 큰 사고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교훈이 전달됐나요? 예?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제가 구했길 바랍니다. 예. 그걸 모르시겠죠? 좋은 일만 있을 테니까. 자, 여기서 전 다시 이거 복구해야 돼요. 그래서 귀찮게 지금 목이 갔네요. 자, 이렇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백업이 중요합니다. 백업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걸 다시 백업하고 이렇게 돼요. 왜냐, 데이터는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백업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듭니다. 그럼 또 걔를 체크하는 놈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고 정기적으로 이 트레이닝도 하고 뭐 체크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시스템은 정말로 책임감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예. 자, 질문 있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수업은 끝입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허탈한 표정을. 물론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내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개념 파악하는 데는 충분해요. 이 정도면. 나머지는 장식이에요. 장식. 근데 그 장식이 되게 다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쉬었다가 나머지 수업은 쭉 갑니다. 예, 그럼 끝나요. 우리 수업. 고생하셨어요. 10분만 쉬겠습니다.